그렇다면 얼마나 정확한 새총 사격이 가능할까? 나무젓가락부터 이쑤시개까지 면적이 좁은 물체를 맞춰라! 표적까지의 거리는 20m인데요. 과연 이 가느다란 물체를 이 거리에서 명중시킬 수 있을까? 또 막상 와서 보니까 좀 멀어 보이고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맞출 수 있죠. 새총을 잡는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김환기 씨. 날카롭게 표적을 가늠해 보는데요. 망설임 없는 한 발. 나무젓가락이 반쪽이 나버립니다. 숨 돌릴 틈 없이 또 한 발. 막대 과자까지 단번에 성공. 이제 남은 건 이쑤시개뿐인데요.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지름 2mm의 이쑤시개를 새총으로 맞힐 수 있을까? 호흡을 가다듬은 후 신중하게 관역을 겨냥하는데요. 자, 이쑤시개 사라졌습니다. 새총에 맞아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이쑤시개. 한치의 오차 없이 적중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맞추시네요. 아, 뭐 늘상 하는 훈련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작더라도 뭐 또 거리상 그렇게 긴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샷은 가능해요.